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경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. 말씀 드려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여러 가지 임무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떤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효성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좋은데,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악화시킬 요인이 더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충성 과열 경쟁이 좀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촉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사실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나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뭐 강력한 제재는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종전보다는 확실하게 제재 수위가 강도가 높아졌으니까 아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